집에서 놀면 뭐 하노? 그 세 번, 아니 몇 번째인지 모르겠고, 여튼 오늘은 참외 물김치 만들어 볼 건데요. 하, 술 먹으러 갔다가 충동 구매한 참외 시작합니다. 양배추, 청양고추, 마늘, 생강, 홍고추, 양파, 실파, 무, 참외, 멸치액젓, 내실청, 식초 뭐 이래 준비해 줍니다. 뭐 보통 그냥 막 식는데 인터넷에서 베이킹소다로 씻으라 해가 베이킹소다로 씻습니다. 안 그러면 그냥 퐁퐁으로 씻었는데 일단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고 식초로 한 번 더 씻어줍니다. 아 퐁퐁이면 한 방에 끝나는데 뭐 어쨌든 다 씻어주고 양배추를 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그 다음에 얘도 또 잘 씻으라 하네요. 그래서 물을 채워가 또 씻어줍니다. 그 씻는데 식초만한 게 없죠. 실파, 속뺀 홍고추, 홍고추 썰어줍니다. 한 10분간 담가놓은 식초 물 버리고 다시 또 헹궈줍니다. 물을 반 개만 잘라줍니다. 이쁘게 자르면 맛이 있으려나? 자, 물에 설탕을 넣고 잘 젓습니다. 세수대야에 사실 큰 볼이 없어갖고 어쨌든 세수대야에 물을 넣고 소금으로 절여줍니다. 양배추도 넣고 같이 절입니다. 중간중간에 소금 뿌리면서 잘 절여줍니다. 그 다음에 설탕물 뿌려놓고 한 20분 가만 놔둡니다. 20분간 절입니다. 그 사이 500ml 물에 밀가루를 탑니다. 자, 섞어주고 센 불로 눌지 않게 잘 절여줍니다. 끓고 나면 중불로 2번 더 끓이고 식혀줍니다. 이제 믹서기에 양파, 생강, 마늘, 매실청, 멸치액젓, 국간장, 그리고 아까 무 남은 거 같이 넣어갖고 잘 갈아줍니다. 다 갈았으면 물 2.5L 좀 더 많으면 좋습니다. 밀가루 푼 물도 함께 넣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참외 잘라줍니다. 맛있게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. 김치통에 세팅을 해볼게요. 아까 절인 거 잘 깔아줍니다. 중간중간에 홍고추 실파 세팅하고 참외 세팅하고 아따 이쁘다. 아까 믹스한 양념 국물을 넣어줍니다. 실온 하루, 김치 냉장고 한 이틀, 나중에 한 며칠 후에 꺼내 먹으면 됩니다. 오늘의 놀면 뭐하노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더 아이 그냥 고맙습니다.